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보카주니어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번 경기는 캄프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럽 최고의 경기장입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슛!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메시, 자, 올렸습니다. 이게 빗나가네요. 가로채갑니다. 흘러나왔습니다. 데이빗 베컴. 역습입니다. 델피에로.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 리오넬 메시. 오바메양. 델피에로. 오바메양. 소리치. 밀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리오넬 메시. 스루 패스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크로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비에이라.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낮은 크로스. 데이빗 베컴. 끊어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메시 주위를 살핍니다. 델피에로. 오바메양. 리오넬 메시. 바르셀로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옐로 카드. 전방으로 연결됩니다. 비에이라. 어디로 보낼까요? 푸열. 흐름을 끊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빗 베컴. 메시, 하던 수였을까요? 나카타. 스루 패스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비에이라. 오바메양, 공간으로 패스. 리오넬 메시. 데이빗 베컴. 리오넬 메시. 스루 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나카타.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오바메양. 네드베드. 비에이라. 리오넬 메시. 줄 곳을 찾습니다. 리오넬 메시. 뒷공간으로. 빠졌어요. 열렸죠. 파디 소리치.
공간을 노립니다.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찬스. 슛. 골키퍼의 선방. 자, 슛. 실수로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전방 압박이 효과가 있어요.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 수비는 당황하게 되죠.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네드베드 길게 보냅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나카타 바로 찼습니다. 나카타 한 번에 롱 패스. 델피에로 리오넬 메시. 자, 슈팅 살짝 빗나갑니다. 바르셀로나 대처가 좋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리오넬 메시. 앞으로 찔러줍니다. 슛! 골! 후반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카 주니어스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펀치! 바르셀로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리오넬 메시 네드베드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열렸어요.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 반칙을 당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입니다. 키드 좋은 선수죠. 직접 노려보나요? 아! 멋지게 들어갑니다. 이제 두 골 차. 직접 마무리합니다. 절묘한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선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방으로 길게 베켄바우어 수비 성공합니다. 오바메양 델피에로 주위를 살핍니다. 바르셀로나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네드베드 부열 공 끊어냅니다. 나카타 리오넬 메시 없어. 네드베드
보카 주니어스. 볼을 되찾아옵니다. 비에이라. 찔러줍니다. 오바메양. 데이빗 베커. 바르셀로나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바르셀로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소리치. 메시 슈팅. 아, 이 골 맞네요.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슈팅! 보카 주니어스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걸 놓친 건 좀 큰데요. 뒷공간으로. 좋은 드리블인데요. 스루패스. 공을 전방쪽으로. 네드베드. 오바메양. 오, 흐름 좋습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리오넬 메시. 콰디 소리치. 그대로 흘러나온 볼.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아요. 자, 올렸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 보카 주니어스로서는 좀처럼 슛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 수비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볼 놓칩니다. 오바메양. 끊었습니다. 그리말도. 데이빗 베커. 다니 아우베스. 받을 수 있을지. 아, 볼 좋네요. 슛. 세 골차를 뒤집기는 슛. 경기 끝났습니다. 바르셀로나 넉넉한 점수 차로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바르셀로나로선